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은 지식테이너 김승훈이라는 뭐 이름 이외에도 김승훈 스테파노라는 이름으로도 아마 오늘 컨텐츠를 만들 것 같긴 한데요. 네, 몇 시간 전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죠. 몇 시간 전에 선정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급하게 만드느라 좀 오늘 사실 좀 시작이 조금 늦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뉴스 특보라는 게 시간을 가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새벽에 소식이 터지면 보통 그러면 이제 새벽에 터진 소식에 대한 거는 보통 컨텐츠가 그 다음날로 가요. 근데 그나마 이게 밤에 터진 소식이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몇 시간 준비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준비했나? 뭐그 안에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방송 시작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한국인 2호 추기경이었던 정진석 디콜라우 추기경께서 네, 몇 시간 전에 선종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좀 일대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제 색깔 배경은 사실 좀 어떤 색깔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좀그 제이 색깔 중에 자주색 제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자주색 제이를 제이 색깔로 일부러 PPT 배경 색깔을 맞춘 이유가 있어요. 자주색으로 맞춘 이유는요. 아무래도 좀 이제 모든 죽은 영혼들이 연옥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뭐 잘못들에 대해서 뭐 참회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교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네 자색 제이 색깔로 이 PPT를 오늘 배경색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2호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27일에 소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속보를 접한 이후 긴급 제작한 컨텐츠로 다소 급하게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제 고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겠지만, 뭐, 일부 요소에 대해서 할 말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주교회의나 사제단에 좀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네, 프로필. 1931년 12월 7일생이었고, 2021년 4월 27일, 22시 15분까지였죠. 서울 출신이시고요.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경성부 수표정. 네, 수표정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표교예요. 그 수표교에서 태어났고, 이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1996년에 선종을 하셨는데 태몽으로 아들이 머리에 주교관을 쓰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뱃속에서 이 이제 생길 때 이미 이 태몽부터 그 뱃속의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머리에 주교관을 쓰셨다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성 보통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우리 그 겨울연가 촬영지 있죠? 중앙중고등학교 그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이 그 재단을 맡았었던 그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50학번이에요. 1950년에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입학하고 나서 한국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로 서울대학교를 자퇴해서 신학교를 입학했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법 관련해서 석사학위를 땄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명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 졸업으로 명예 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친이 좀, 그, 이제, 한국 근대사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컸던 인물은 아닌데,
나름 그래도 역사적인 행적이 조금은 있어요. 이제 정원모라는 인물인데 1909년 10월 9일생. 이제 집안이 동네 정씨여가지고 나름의 그 양반가였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역시 태어났었고 경성 제1고보를 나왔대.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요 만주로 가요. 그 안중근 장군이 순국한 곳이 여순, 그 리순 감옥이잖아요. 바로 그 여순에 있는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과 예비 과정을 입학을 했는데 1년도 못 돼서 학업을 중단을 했고요. 무슨 사정이었는지는 뭐 진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추기경이 태어났을 때에 1931년 3월에 조선 공산당 재건설 준비위원회 공산 청년부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노동절 기념행사, 노동절 5월 1일이죠? 노동절 기념행사와 관련된 경문을 배포하다가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된 거야. 그러니까요, 독립운동을 한게 아닌데 왜 일본에 체포가 됐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독립운동가도 아닌데. 그런데요, 일본에서는요, 독립운동가도 독립운동가지만요, 일본은 당시 천황이 있었잖아요. 천황제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 사상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는 것도 범죄였어요. 한마디로 당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소련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배운 사람이 많았었다 그래요. 지식인들 중에서. 근데 사회주의를 하면 잡혀가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정진용, 그 야인시대에서는 정진용으로 각색돼서 나온 인물이 있지만 그 정진용도 네 사회주의 활동을 했죠. 자, 그래서 용산 경찰서 이제 잡혔고 그 다음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으로 3년형을 받고 네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937년 8월부터 이제 동아일보 도문지국. 도문지국이라고 하면 이 지명도 약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백두산 정개비, 숙종 때 세워졌죠? 이 백두산 정개비가 그 압록강, 그리고 토문강. 여기서 이렇게 도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문강이라는 지명이. 그 도문지국에서 기자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간도야. 여기서 기자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온게 아니라, 간도에서 그냥 그 두만강만 건너가지고 월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업성의 부상으로 활동을 해요. 이 부상이라는 자리가 아마 차관급이었던 걸로 알아요. 어쨌든 북한에서 요직으로 활동을 하던 중에, 아마 김일성에 의해 숙청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몇 년에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숙청됐다고만 알고 있어. 자, 어쨌든 정추기경은 그래서 이제 수표교 출신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표교가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 수표교가 수표로라는 그 도로가 아마 그 청계천 3가 쯤에 있어요. 그 종로 3가역 가면요, 그 수표로에 이게 뭐냐, 우리 가톨릭 순교 성지 유적지도 거의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종로 3가역 지하철 출구에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교적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 자리가 교적이 명동성당에 왔다 그래요. 지금은 아마 그 종로 그 수표교 기점으로요. 수표교, 그러니까 청계천 기점으로 청계천 남쪽이면 명동성당 교적일 거고, 그 북쪽이면요. 아마 수표교 서쪽이면 가회동성당 교적일 거고, 그리고
수표교 동쪽이면은 아마 종로성당 교적일 거예요. 아, 정확하게는 뭐, 나도 모르긴 하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신앙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니콜라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때 세례 성사를 집전했던 신부가 당시 보좌 신부로 있었던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라 그래요.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도 당시 명동성당의 보좌 신부였던 거야. 그래서 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세례, 천년성체, 그리고 나중에 견진성사, 그리고 당시에는 사제서품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기 뭐 경기장 같은 데 빌려서 하죠. 원래는 경기장 같은 데막 빌려서 하고 막그 출신 성당 신자들 막 초청해가지고 막 거대하게 막 경기장에서 막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다시 명동성당에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제서품 미사, 주교서품 미사 모두 노기난 대주교가 주례를 했다 그 집전을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견진성사 는 몬시뉴르 이상만 집전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주교 이상 집전인데 견진성사와 관련해서는 몬시뉴르도 집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제서품 미사하고 주교서품 미사는요. 일단 사제서품 미사는 교구장 주례예요. 교구장이 그 맡게 돼 있고 그 주교서품 미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교가 집전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교가 집전하는데 그 주교까지는 대주교 그 우리나라에서 집전이 미사 가능한 미사인데 그 아마 대주교와 관련해서는 아마 네 우리나라는 추기경이 있으니까 아마 가능하겠지. 근데 보통 대주교급부터는 그 로마에 가서 이 임명을 받아요. 그렇고 아니면 로마에서 임명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교황청에서 사람이 대신 와가지고 이 착좌 미사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대주교로 승품이 되면 바로 대교구장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바로 그냥 사람이 와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노기남 대주교가 이제 신부 시절부터 이 정추기경을 지도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복사 활동도 했었고 뭐 어쨌든 학창 시절에 복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명동에서 활동을 했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앙중학교 재학할 때 유물론하고 무신론에 흔들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윤영중 마태우 신부님이 사순식이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 특강을 들어가지고 좀 위기를 극복했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이 윤영중 신부님도 이제 언론 저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이분의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어.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는데 한국 전쟁이 터졌고 당시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당시 정추기경은 국민 방위군 사건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그 국민 방위군 사건 알죠? 그 야인시대에서도 조금 그 표현된 내용이긴 한데 이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대로 보급도 안 주고 거의 죽음의 행군을 하다가 그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시체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좀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미군 통역병으로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미군 통역병 활동을 하면서 고아원 운영도 같이 했다 그래요. 그 김영식 배드로 신부님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고아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녀 마리아 고레티라는 이 외국 책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간 신앙과 관련된 책을 번역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저술을 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복학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선택은 서울대가 아니었어요. 서울대로 안 들어가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에 입학 원서를 내요.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그래서 이제 동료 부재로 이게 그 같이 그 사제 양성 이제 과정에서 부재까지 됐는데 당시 동료 부재였던 박도식 도미니코 신부님하고 서품 이후에 우리 박부재 우리 1년에 한번 이상은 교리와 관련된 책을 쓰자고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 그래. 그래서 정축희 형님도 그렇고 이박 신부님도 그렇고 그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1961년에 명동성당에서 노기난 바오로 자기 스승이었던 노기난 바오로 대주교의 주례로 사제 소품을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임지가 그 자기 출신 성당의 바로 옆인 중림동 약현성당으로 간 거야. 지금은 이제 거기 순교 성지죠. 그 지금은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 출신 본당으로는 못 가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뭐냐 신학생 시절에 소속이었던 그 출신 본당으로는 부임을 못하게 되고요. 그 웬만하면 그 자기 출신하고 다른 직으로 부임을 시켜요. 웬만하면 뭐 가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보통 자기 출신 직으로는 임지가 안 간대요.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지구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주기 형님이 교구장 하고 나서 그뭐 이제 지구 운영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보통 두 개구 한 개구 내지 두 개구 정도로 묶여서 지구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구들은요 그 도시별로 지구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중림동 성당 보좌로 갔는데 보좌 신부로 활동을 하다가 그 이제 로마 성 우르바노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교회법 석사 학위를 땄는데 그 보통 박사까지 따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요. 제2대 청주 교구장이 돼요. 청주 교구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뭐냐 서울대 교구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교구장과 관련된 인사만큼은 네 교황청에서 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구장이 됐다니까 돌아가야죠. 근데 이때 당시 만 38세여가지고 이 물론 이제 그 주교가 될수 있는 연령은 만 35세 이상이에요. 만 35세 이상으로 그 서품 10년이 넘어야 돼요. 만 35세 서품 10년 이상이 돼야지 주교가 될수 있는데 근데 주교는 될수 있어도 바로 교구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사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는 곳은 동네 성당 보좌신부예요. 흔히 그거야. 장교로 임관하면 첫 번째 보직이 소대장인 거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보직이 소대장인 거랑 똑같아.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좌신부 했다가 뭐 이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교가 되면요 갈려요. 주교가 되면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그 대교구청에서 담당 역할을 맡을 수가 있어요.
교구에서는 주교가 한 명이지만 대교구에서는 주교가 여러 명이거든.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사제가 되면요, 사제가 되면 보통 그 임지는 서품 받을 시점에서의 출신 교구에서만 돌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출신으로 서울의 신학교에서 이수를 다 교육을 마치고 사제 서품을 받아. 그럼 자기가 신학생 때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사제 활동을 해요. 서울에서만 임지를 옮기면서. 그게 원칙이고. 근데 이제 그 아직 신학교가 그 사제 양성 과정이 없는 교구가 있거든요. 그 가톨릭 대학교들 중에서. 그래서 최근에 부산 가톨릭 대학교가 신학과가 폐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신학생들이 대구 가톨릭대로 아마 다 옮겼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신학 사제 양성은 그 다른 교구, 큰 교구에 위탁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서울대 교구 같은 경우는요, 의정부 교구에 사제 양성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 교구 신부님들도 서품 미사는 서울에서 해요. 의정부 교구도. 의정부 교구는 경기 북부예요. 경기 남부는 수원 교구가 있고 인천은 인천 교구가 따로 있어요. 뭐 어쨌든 얘기가 이쪽으로 흘렀는데, 그러니까 원래 서울대 교구 출신 사제인데 그 주교 서품이 됐기 때문에 보통 그때는 그 결국 다른 교구로 가야 되는 거야.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교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서울하고 대구가 있었어요. 서울하고 대구 두 개가 교구가 있었는데 그 대교구가 있었고, 해방 이후 대교구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가 나뉘겠지. 대교구가 관구가 돼서 그 아래도 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전교구가 생겼고, 그리고 청주교구 생기고, 다 지역별 교구가 생겨요.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같은 경우는 마산교구장이었다가 그 서울대교구장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추기경 같은 경우도 네, 청주교구장으로 임명이 돼서 가요. 제2대 교구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처음 교구장 같은 경우는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초대 대전 교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예요. 녹이난 바오로 대주교 이전에 서울 교구 그 경성대 목구장이 그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프랑스 사람이 계속 주교를 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 프랑스가 적국이잖아. 그래서 이 교구장을 추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장이 이제 경성을 떠나면서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요. 다음 교구장을 한국인 중에서, 조선인 중에서 뽑아달라. 해서 도기남바오로 대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1호 주교가 된 거지. 근데 그때 녹이남 대주교한테 교구장을 넘겼던 그 주교가요, 나중에 초대 대전교구장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온 거야.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었어요. 대전교구장으로 온 거야. 그랬었고, 그러니까 청주교구 같은 경우도 전 교구장이 외국인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추기경 같은 경우는 만 38세의 주교가 됐다 보니까 그 다른 그 본당의 사제들이 자기보다 선배야. 자기보다 선배인 사제들도 있고 외국인 사제들도 많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게 만 38세의 교구장이 된게 한국인 역대 최연소 기록이에요, 아직까지가. 그 추기경 선임 최연소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맞아요. 그 추기경 임명 시점이 40대였어요.
추기경이 된 시점이 40대였어. 다른 분들은 다 추기경의 60대에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주교 서품이 됐을 때, 주교 서품 미사를 집전했던 그 주례의 주교도 노기남바오로 대주교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1970년은 이미 그 김수환 추기경한테 그 교구장 역할은 물려준 다음이었지. 그러니까 은퇴했었어도 미사는 할수 있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주교구로 갔고, 청주교구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생긴 시설이 꽃동네예요. 그 음성애 꽃동네가 이제 본원이 음성이거든요. 그 사실 음성읍이 그좀 이제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음성나들목이 중부고속도로에 있었어요. 지금은 대소나들목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음성나들목이 저기 그 아마 저쪽 그 아마 그 평택 삼척 고속도로로 바뀌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음성 쪽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진천에서 나가든지 어쨌든 꽃동네 가는 게 그쪽이었을 거야. 지금은 그 근처에 진천 국대 선수촌이 있죠. 그리고 그 꽃동네가 지금은 이제 음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가평에도 있거든요. 가평 꽃동네를 내가 봉사활동을 한번 간 적이 있어. 그리고 꽃동네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교도 만들어요. 그 학교가 바로 그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학교 이름도 굉장히 길죠.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있어요. 진짜 꽃동네에 있어요. 어쨌든 제일 큰 업적이겠지. 꽃동네가. 그래, 어쨌든 꽃동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청주 교구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8년 6월 29일에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 교구장 서리에 임명이 돼가지고 대주교가 돼요. 왜냐면 서울 대교구장은 대주교 편제이기 때문에 보통 그 주교였던 사람이 서울 대교구장으로 오게 되면요, 이제 교구장으로 착자하는 날 대주교 임명을 같이 받아요. 대주교 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 66세에 대주교로 수품이 돼서 이제 서울로 왔죠. 그래서 자기 출신 본당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기했죠. 자기 출신 본당에는 신부로는 못 가. 근데 자기 출신 본당이 주교자야. 그러면요, 교구장으로 놀수 있는 거야. 왜냐면 교구장이 되면 자기 출신 교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구로 임지가 갈 수가 있어요. 주교부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2월 22일에 추기경이 됐고, 그래서 서임 미사를 받아요. 이때가 만 74세였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이제 그 교황 선출권을 상실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꾸준히 교황청에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추기경이 있어야 된다 하고 계속 요청을 한 거야. 그 콘클라베에 들어가려면요, 만 80세 미만이어야 돼요. 만 80세가 넘어가면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만 79세에 교황이 되면요, 그건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게 사제 주교 대주교가요, 뭐 주임 신부, 보좌 신부, 뭐 아니면 뭐 교구장, 아니면 뭐그 교구청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거 맡는 거는요, 만 75세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가끔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 만 75세가 되면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은퇴를 하게 돼요. 그 원로 사제로 가게 돼요. 뭐
원로 사제단 뭐 이런 거 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만 75세가 은퇴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성당에서 은퇴한 신부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 은퇴한 신부님도 있고, 이 그래서 은퇴한 신부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추기경으로 되면, 그래서 추기경 된 다음에는요, 여기서도 조금 갈려요. 그래서 추기경 같은 경우는 뭐 원칙적으로는 교구장 이런 역할을 좀그 뭐냐 만 75세에 내려놓는데, 근데 뭐 교황청에 뭐 다른 뭐 추기경위원회 뭐 위원 뭐 이런 거 되면요, 기존의 역할을 계속 막 맡을 수 수행을 할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추기경 같은 경우도 이제 추기경이 된 다음에 2007년에 교황청 성좌조직 재무심이 추기경위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황청에 집결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하겠지. 근데 보통 자기의 교구에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만 80세가 되면 교황 선출권이 없어져요. 추기경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추기경은 보통 그러니까 사제, 주교, 대주교까지는 만 75세인데, 만 75세가 은퇴인데, 추기경들이 보통 만 80세 한 그쯤에 은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쯤에 은퇴를 하는 이유가 이제 콘클라베. 콘클라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 은퇴 연령은 만 75세인데, 추기경들은 보통 한 80대까지는 가. 그래서 정추기경이 이제 서울 대교구장으로 쓰면서 활동한 내역들은요, 강남 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이죠, 의대 간호대가 거기 있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현재 강남 성모에. 근데 강남 성모병원이 원래 건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뭐냐 버스 정류소 앞에 가면, 그 서울 성모병원 그 정류소 가면 아마 옛날 건물들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성모병원 신축을 하면서 아예 그냥 타워를 만들었지. 그게 이제 건물이 더 커요. 그 4차 의료기가 만든 거야. 기존의 대학병원에서 좀더큰 병원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 예물 공유 제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운영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구 운영 제도를 맡고, 그래서 그 교구장 대리를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그 뭐냐 뭐 서부 중부 뭐 동부 뭐 이런 남부 뭐 이런 데그 지역별로 나눠 맡는 그 주교 역할이, 그 보좌 주교들이 생겼고, 총대리 주교가 있어요. 지금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가 이제 몇년 전에 주교가 됐었던 그 손희송 주교실 거예요. 자, 어쨌든 손희송 주교님은 나하고 SNS 연결이 돼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신자 수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구의 규모가 커지니까 교구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제 수도권에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만 있었는데, 2004년에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 교구가 신설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평양교구장 서리는 서울대교구장이 같이 맡아요. 같은 시스템으로 함흥교구장 서리를 춘천교구장이 맡아요. 왜냐면 평양교구랑 함흥교구는요, 교구는 있어요. 교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제는 없어요. 그래서 교구장 서리만 있어요. 아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의정부 교구가 나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뭐 이제 평양교구, 함흥교구 그쪽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지. 어쨌든. 그래서 의정부교구 신설되는 게또큰 업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 몇 지구 몇 지구 몇 지구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정축이 형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이때 생겨요. 그래서 생명의 날로 제정하고 2006년부터 시상도 하는데 그 계기가 하필이면 네, 당시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황우석 씨가 그 배아줄기 세포와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파장이 생기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생명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황우석 씨가요, 그 주교관에 불려가서 면담한 적도 있어요. 주교관에 불려가서 면담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당시 2005년에 고3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황우석 씨 때문에 좀 생명과 관련된 이 주제가 대학 논술 시험에 아주 그냥 진리도록 나왔어. 진리도록 나와서 그랬다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딱그 졸업하는 시점에 그 황우석 씨 털렸죠. 그렇다고요. 당시 황우석 씨가요, 그 뭐냐 좀 수많은 연예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왜냐면요, 그 클론 강원래 씨가 그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원래 씨가 그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서 그 뭐냐 자기의 그 이제 병을 고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믿었나 봐. 그래서 강원래 씨가 황우석 씨하고 되게 가까웠다 그래요. 이때까지는. 왜냐면 그때 마침 클론이 휠체어 앉아서 춤추고 막 그럴 듯 난리가 났었지. 그랬는데 당시 그때 클론 구준엽 씨, DJ쿠 구준엽 씨가 이제 지금 DJ 활동도 하지만 기획사 대표 활동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구준엽 씨 기획사에 있었던 그 연예인들, 소속 연예인들도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채연 씨였는데, 채연 씨는 이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 뭐 난자를 기증한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 뭐 이제 기획사 선배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장 은퇴하기 전에 교구에 선물을 주고 가고 싶다 하면서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죠. 그래서 2014년에 그게 이제 끝나는데 서울대교구 교구청이 이때 신축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명동성당 지하 상가 그 흔히 이제 명동회관 어쨌든 되게 이번에 명동성당 그 크게 확장이 됐죠. 막 교구청 건물도 생기고 그 뭐냐 지하 상가도 생기고 그래서 2018년에 KYD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을 때 그때 서울에서 개최했을 때 계속 개막 미사를 신학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셋째 날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했어요. 셋째 날 저녁에 문화 행사를. 참고로 나는 그날에 이 뭐냐 그 김세혜 작가님 그 특강 듣는다고 그 마당에서 있었던 유나 씨의 공연을 못 봤어요. 고유나 카타리나. 다들 막그 마음속에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 486못 눌렀어. 그렇고 그 김세혜 작가님은 세례명이 잔다르크더라. 뭐 그렇다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명동성당 재개발사업 했는데, 원로 사제들은 이제 성역 훼손이라고 하고 좀 비판을 좀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했어. 뭐 역사관이라도 세웠으면 모를까? 뭐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저술활동.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그때 시작했던 성녀 마리아 고레티 번역부터 시작해서 신학생 시절부터 그 번역하고 저술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법전 전집을 한국어로 번역한 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의 라틴어 서한을 이때 완역을 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부제 시절 그 박도식 신부님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매년 한권 이상씩의 그새 책을 쓰든 번역을 하든 발간 활동을 계속했어요. 저술 활동을.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도 매년 한 권씩을 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냈던 2020년에는 두 권을 냈다 그래요. 원래 이제 2020년 때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외부 활동이 없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교회법을 전공을 했다 보니 뭐 교회법 언사, 교회법 해설, 뭐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등등 관련 저서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총 본인 저서 49편, 번역서가 14편이 있어요. 뭐 내가 책을 읽었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5월 10일에 이제 후임 임명을 이제 신청을 했었고, 계속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 후임이 임명이 됐어요. 당시 이제 총대리 주교였던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님이 추기경님이 후임으로 돼서 6월 25일에 대주교 서임이 됐고, 그 다음에 2015년 꽃동네에 이제 노기난바오로 대주교 센터가 완공이 돼요. 왜 노기난바오로 대주교 센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완공 기념미사를 이제 아무래도 제자나 다름없는 정추기경님이 기념미사를 했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이제 역시 꽃동네에 추기경 정진석 센터가 축복을 했는데, 본인이 축복 그걸 했다 그래요. 참고로 이 정진석 센터는요, 유골 봉안 시설이에요. 무연고 노숙인들이 이제 죽으면 어딜 모셔놓을 데가 없잖아. 그 유골 봉안 시설을 그 자리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명예 졸업장을 줬다 그래요. 다만 이제 건강 문제로 서울대까지는 가기 힘들었나 봐. 그래서 졸업식에서는 당시 홍보국장이었던 허영현 마티아 신부님이 대리수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18년 8월 15일에는 추기경 정진석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정추기경이 쓴 책은 아니고요, 자서전으로 쓴 책은 아니에요. 아마 자서전 썼으면 근데 좀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자서전은 아니야. 역시 약간 좀그 비서로 좀꽤긴 시간 있었던 허영이원 마티아 신부님이 썼다 그래요. 허영이원 마티아 신부님 지금도 주교에, 주보에 좀 여러 가지 글 쓰시던데, 뭐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주교수품 50주년 주교금경축을 맞이하죠. 보통 사제수품과 관련해서요, 사제수품, 주교수품 이런 거 관련해서 수품 25주년이 은경축이고, 수품 50주년이 금경축, 수품 60주년이 회경축, 회경축이라고 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2010년대에 이미 뇌출혈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건강 악화로 2021년에 2월 21일에 긴급 입원을 했고,
이제 3월 초에 이제 좀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를 한번 넘겼다고 하죠. 그래서 2006년에 뇌사와 관련돼서 장기 기증 및 사후 각막 기증을 서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요, 노환으로 죽을 경우는 이제 너무 오래전에 그 기증한 거라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효과는 좀 미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환자한테 이식이 돼서 좀 효력을 발휘하기엔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안구와 관련돼서는 이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정추기경 성모병원에서 선종한 다음에 아마 지금 끝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구 적출 수술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안구 적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마 이제 눈 감고 계시니까 아마 안구는 빼고 이제 그 유리관 준비해가지고 이제 명동성당에 안치를 할 거예요. 그 김수환 추기경처럼 이제 서울 대교구장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 대교구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거고 5일장이고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때는 일반 신자들의 조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명동성당에서부터 저 멀리 그 내려가는 길까지 되게 줄을 서 있었다 그래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신자 조문은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연명치료 거부 서명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조금 이제 한번 위기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선종과 관련된 오보가 있었는데 그 근데 교구 오피셜에 안 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오보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당시 그 뭐냐 명동성당에서 뭐 유리관도 준비하고 뭐 그런 그 추기경의 휘장 뭐 그런 것도 그 내걸고 막그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어? 돌아가셨나? 뭐, 이 정도로 좀알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2021년 3월 3일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교구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님이, 그, 그래서 2월 말에 그 입원을 하셨다. 그리고 좀 고비를 한번 넘기신 상태다. 뭐, 이런 상황까지가 공개가 돼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게 오보가 뜨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교구에서 그냥 오피셜을 발표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까지 했다. 그래서 병자성사는 염추기경이 했다. 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상에서 그 2021년 그 3월 18일에 이제 수품 60주년 회경축을 맞이했는데 회경축 동기로 이제 총네 분이 살아계셨다 그래요. 그 김득권 신부님, 그 김병도 몬신율, 그 유봉준 신부님 이렇게 총네 분이었는데 그 뭐냐 김병도 몬신율은 회경축 맞이하고 며칠 뒤에 선종하셨대.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27일 22시 15분에 선종을 했는데요. 향년 만 89세이고. 선종 직후에 이제 장기 기증 서약에 의거해서 안구 적출 수술이 진행이 됐어요. 선종 직 왜냐면 그 장기 기증은 그 뇌사 상태일 때 이제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뇌사 판정이 나오면 이제 그 유족들의 그런 뭐뜻 등등을 받아들여서 그 뇌사자의 그 이제 장기들을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심장을 제일 마지막에 적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그 기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제 적출을 하면서 이제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 바로 응급실을 싸가지고 이제 헬기 타고 날아가는 거지.
헬기 타고 날아가서 그 필요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데 이제 그만 89세셨다 보니까 아마 장기 기증은 이제 좀그 효력이 아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구 기증은 이제 원래 뭐냐 그 기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막만 기증한 거지 안구를 그냥 통째로 기증했는 거죠. 아마 안구 기증일 거예요. 어쨌든 그 수술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보통 그런 거 이제 수술하게 되는 그 의료진들은 어떤 기분일까 싶기도 해.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끝나고 아마 이제 그 이제 빈소에 그 아마 시신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관에 그 보통 이제 공개를 한대요. 공개를 하는데 이제 서울대교구장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5일장이고 5일장이기 때문에 장례 미사는 5월 1일이겠죠? 5월 1일에 장례 미사로 해요. 왜냐면 장례 미사 당일이 주일이면 사도의제밖에 못 하거든? 근데 이제 선종환 시각 기준이기 때문에 5일장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신도 조문은 없다. 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그래. 고인에 대해서는 고인은 고인이고 근데 이제 업적은 업적이고 과오도 있겠죠. 역사적 과오도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적 인물인 만큼 역사적 과오도 있어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있었던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원래 그 원래 이제 사형수들은 그 봉성체 병자성사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원래 병자성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보통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뭐 병자성사 받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할 수는 있어. 그리고 이제 사형수의 경우는 병자성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이제 그 홍석구 신부한테 병자성사를 받았잖아. 근데 이 홍석구 신부 같은 경우는요, 그 귀스타브 샤를마르 밑에 대주교가 그 병자성사 그 금지를 지시한 적이 있는데 홍석구 신부가 이거 위엄을 무릅쓰고 집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텔 대주교가 그 병자성사 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제 그 성사 집행 자격을 그 한때 그 정지를 시켰었는데 그 그랬는데 이제 교황청에 직접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구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그래서 청주 교구에 이제 병자성사를 신청을 해요. 근데 이때 정주교가 이때 거부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근데 이제 취임하고 나서 1998년에 교구장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점심 식사를 초대를 한 거야. 근데 그때는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관들이 어떻게 사람의 처지가 달라진다고 이럴 수가 있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그 이제 그때의 병자성사 집행을 거부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 이런 거를 했었다 그래요.
그 안중근 토마스 장군의 그 병자성사 집행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영이 이제 공식으로 사과를 한 적은 있어요. 공식으로 사과한 적은 있는데 이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교구가 공식 사과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용서를 한 거지. 뭐 그렇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유로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007년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때 김용철 변호사와 관련해서 서울광장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촛불시국 미사를 한 적이 있다. 근데 이때 전종훈 심원 신부님과 관련해서 정추기경이 이제 한번 소환을 한 거야. 그 미사 가지 말라고. 정의구현 사제단이니까 임원들이니까 그 얘기를 했겠지? 그랬는데 시국 미사를 같이 집전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2차 소환에서 그 정추기경이 다음 임지를 해외로 갔으면 합니다 했는데 그거는 그 자기가 이제 주임 신부 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가냐 해서 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래는 이제 본당 주임 신부가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종훈 신부님이 2001년에 안식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주임 신부로 부임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안식년을 발령받아 버린 거야. 원래 안식년의 기회는 10년에 한 번이 생기거든요. 10년에 한번 안식년 기회가 생기는데 그 이제 부임 1년 반 만에 안식년이 3년 연속으로 발령난 거야. 안식년이 3년 연속으로 발령나버리니 그래서 그 주임신부 남은 임기 동안은 거의 그냥 안식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뭐 그랬었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자연 파괴와 난개발의 위험이 있다면서 우려를 해서 좀그 우려 의사를 표현을 했었다. 근데 이때 정추기경이 기자간담회와 관련된 발언은 주교들의 우려일 뿐 모든 주교들이 특정 정치 사안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비판을 했고 특히 이제 원로 사제들이 그 나이 만 75세 넘었는데 뭐 하고 계시냐?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요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제단이 있지만 또그 위에 주교회의가 사제단은 교구별로 있고 주교회의는 우리나라 전체예요. 근데 이 주교회의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추기경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구장이잖아. 그러면 이 주교회의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따라야 되거든. 민주적인 절차에 걸쳐서 합의가 된 내용인데 그거를 숙명하지 않았다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공동체주의에 약간 위배될 수도 있다는 거야. 통일성, 일치, 위계사회, 순명 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의 말에 순명해야 돼. 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선배한테 선배나 상급자에 대해서 절대 복종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원래 종교 단체가 정치적인 사항은 별개고요. 좀 종교와 관련돼서 성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좀 약간 그생 약간 좀 정치적 사항과는 별개로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매사에 좀 보수적인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보수적이야.
이제 근데 이제 주교회가요 개별 주교한테 일일이 그걸 다 순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정치기경도요 그 주교회가 이 사대강이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 반대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판단을 알아서 맡겨버린 거야. 뭐 이거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그 이제 명동성당 재개발 타이밍이 원래 이제 2009년에 원래 추진을 했었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했어. 2009년 심의를 했는데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경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명동성당 자체가 그 주변 자리가요. 이게 청계천 근처였다 보니까 지반이 연약했던 거야. 연약 지반의 문제로 좀 이게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13층에서 12층으로 줄여서 수정하는 데요. 그래서 수정하는 데니까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청 안에 문화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근대문과 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 회의가 열렸더니 만장일치가 나온 거야. 갑자기 왜 전에 부결이 났는데 왜 다음에 만장일치가 났을까? 근데 이게요. 그 사대강과 관련해서 정치기경이 발언했던 타이밍이 2010년 겨울이잖아요. 근데 2010년에 이게 명동성당 재개발이 허가가 난 거야. 뭐 그렇다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와 관련해서는 좀 그래서 좀 계속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계속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좀 그럴 순 있어. 이게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제들이 좀 있었고 정치적으로 너무 진보 성향 사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사제들은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 신자들한테 강론을 하잖아요. 신자들한테 강론을 하기 때문에 강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세뇌시키면 안 되거든. 강론은요, 그날의 전례, 그러니까 그날 전례적으로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날의 독서, 복음 등등과 관련돼서 교리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신자들한테 좀, 뭐냐, 전례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날의 말씀과 관련돼서를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강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네. 이게 정치적으로 세뇌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자들의 생각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다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때그 이제 사제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그 뭐냐 주님 성탄 대책의 반미사 때그 반미사가 KBS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그 강론 시간에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을 했었죠.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바로 전화 넣어가지고 KBS에 전화 넣어서 방송 송출을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이 있는 만큼 좀 근데 이제 김수한 추기경은 그런 적도 있죠. 그 6월 항쟁 때그
학생들 앞엔 내가 있다. 날 쏘고 가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때 6월 항쟁 때그 명동성당으로 들어왔었던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어쨌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약간 그 4대강과 관련된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고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고인에 대해서 뭐 몰라 이 나중에 신부님이나 다른 신부님들이나 뭐 유족들로부터 뭐이 영상이 그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주교회의 뭐 정의구현 사제단 원로 사제들 뭐 사제들이 그 당시 사대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그 반대 의사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나한테 뭐가 그렇게 클레임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클레임 있을 수도 있으면 내가 가서 대놓고 고해성사하면 되지 뭐.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업적도 남겼고 그 아무래도 인간적인 과오도 저질렀던 만큼 뭐 연옥에서의 그 참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고해성사할 때 고해 사제가 그 자색 그 영대를 그 입잖아요. 자색 영대를 걸치거든요. 고해성사할 때 아니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쪽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고해사제가 자색 영대를 걸치는데 그런 그 참회의 의지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PPT 배경 색깔은 그 자주색으로 한 거고요. 뭐 어쨌든 고인에게 연옥 영혼에게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컨텐츠는 마칠게요. 그래서 바로 뭐냐 22시 15분에 선종한 이후로 명동성당에서 그막 밤시간에 그 시간에 그 뭐냐 일반 신자들은 당연히 22시 이후니까 못 모이죠. 일반 신자들은 못 모이고 그 이렇게 명동 그 주교관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 추모 미사를 하더라고 명동성당에서. 참고로 정추기 형님은 그 장기기증 서약에 따라서 선종 직후에 그 안구 적출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안구를 적출해서 아마 새로운 분한테 가겠지. 그리고 이제 적출 수술 이런 거 끝나면 이제 유해가 명동성당에 그 이제 유리관 안에 이제 안치가 될 거예요. 보통 사제들은 사제나 주교들은요 그 관에 안치될 때 미사 집전을 할때 입었던 제의를 입관을 할때그 제의를 입힌다 그래요 사제들은. 그래서 제의를 입혀서 그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장례 미사는 서울 대교구 장으로 5일장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장례 미사는 5월 1일 토요일이다. 아마 그날 아마 장례 미사도 일반 신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올것 같고 그래서 김수환 추기 형태하고는 달리 일반 신자들의 조문은 안 받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 주교회의하고 서울 대교구 사제단만 참석을 하겠지.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정진석 니콜라 추기경원과 관련돼서 급 진행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